선물. 선물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. 선물 잘하는 방법.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, 그 잘하는 방법도 있지만, 선물 받는 방법도 좀 아셔야 돼. 선물 받는 방법. 저는 누가 선물해 주잖아요. 고맙잖아요. 그럼 좀 티내서 받아요. 누가 뭐라고 하더라고요. 요즘에 근데 집사람 하도 뭐라 그래서 저는 누가 선물하면 그걸 또 찍어갖고 막 페이스북에 막 올렸더니 그건 너무 오바라 그러더라고. 자꾸 선물하라는 얘기 저는 보인다. 아, 그건 아닌데. 왜냐면 선물해 준 사람이 기뻐해 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. 근데 지금도 하는 게 있어요. 누군가 택배로 보내고 그러면 반드시 사진을 찍어요.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요. 전화보다 문자가 난 게 전화는 그때 통화해서 안 받으면 까먹어. 근데 문자는 까먹을 일이 없잖아요. 그래서 선물을 누가 아무리 작은 거라도 주면 사진을 찍어요. 그리고 먹는 거 보내면 애 먹이고 이제 인터뷰해요. 맛있게 먹는 거 막 이렇게. 그리고 그걸 보내요. 그럼 되게 기분 좋잖아요. 그죠? 여러분 누구한테 선물했는데 이건 선물 받았다는 얘기도 고맙다는 얘기도 없고 뭐 좀 찝찝하잖아요. 그죠? 그럴 때 아주 작은 거라도 좀 티나게 좀 받고 좀 감사의 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. 물론 선물도 잘해야 되지만 받는 것도 좀 잘 받아야 된다는 주의예요. 그래서 아까 선물하는 요령도 알려드렸고요. 또 이렇게도 한번 해보세요. 제 얘기가 아니라 제 이제 영업 잘하는 지인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분은 이제 리스트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야. 보험이다 보니까 보험 영업사원은 생일을 다 알잖아요. 어차피 그건 알잖아요. 그래서 생일을 챙겨주는데 이분은 이제 가족 생일까지 다 아는 거죠. 어차피 컨설팅을 하니까. 자기 고객, VIP 고객이 하여튼 몇백 명 정도 리스트를 해서 이분한테 선물을 해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아이디어를 낸 게 부산 기장미역이 유명하잖아요. 그래서 업체 하나를 정해서 리스트를 다 준대요. 편지랑 함께 양식하고. 그리고 리스트를 주고 다 1년치를 결제를 하는 거예요. 그럼 정확하게 그 명단에 3일 전에 기장미역이 집에 도착해요. 그 가족 생일 3일 전에. 그럼 그날 그 집안은 이제 미역 안 사겠죠. 몇 년 그렇게 보내면. 자동적으로 좋은 미역이 오니까. 그날 집 생일상에는 맛있는 기장미역을 미역국이 올라갈 거예요. 그리고 전화를 하는 거죠. 하루 있다가. 어제 생일상 잘, 뭐 생일 잘 치르셨나요? 이러고. 감사합니다. 그럼 고맙다. 그러고. 그럼 빈말로 뭐라 그래요? 한번 오세요. 그러지. 그럼 가야지. 가서 뭐 컨설팅 다시 하고 추가 계약 받고.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요. 금액도 얼마 안 든대요. 뭐 그런 식의 선물 관리도 제가 한번 배웠어요. 근데 저는 이게 그걸 잘 못해요. 생일을 잘 못 챙기더라고요. 어릴 때부터 저희 집이 되게 못 살았거든요. 그래서 생일상 같은 걸, 생일 파티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지금도 어색해. 생일 뭐 그러면 이게 문화가 안 맞아가지고 나 누가 생일 축하한다 그러면 글쎄 그게 뭐 축하할 일인가 잘 몰라요. 제 책을 보면 그게 아픔이 좀 있어. 생일 잔치 갔다 망신 나간 적도 있고요. 저는 이거 익숙하지가 않으니까. 선물을 뭘 살지를 몰라갖고 되게 막 망신당한 거 막 있어서 생일에 대한 별로 이렇게 생일 선물 잘 안 챙기는데 그분은 그렇게 챙긴다고 하더라고요. 그 다음에가 이제 보상인데 지갑을 열 때 뭔가 누가 나한테 도와줬으면 저는 적정한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이게 인생 같은 건데 하다못해 립서비스라도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도와주거나 그랬을 때 좀 저도 그래 저희 직원들도 그렇게 월급은 많이 주지 않지만 나름대로 인센티브 제도로 항상 하거든요. 열심히 하면 열심히 보상하고 없으면 같이 힘들고. 그래서 근데 이게 다 아시는 얘기지만 잘 모르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. 이게 독도 돼요.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. 특히 자녀들한테는 쓰지 마십시오. 예를 들어 공부 열심히 하면 뭐 해줄게 이거 하시는 거 아닙니다. 아이들은 쓰시면 안 돼요. 보상을. 그러니까 물건이나 돈으로 이런 거 선물로 안 돼요. 왜 공부는 본인이 성취해야 되는데 뭘 자꾸 사주면 딜을 하게 돼요. 결과가 안 좋은 일이 너무 많다는 걸 봤어요. 그래서 저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해서 절대 저희 아이들에게는 보상을 안 했습니다. 예를 들어볼게요. 이번에 수학을 잘 봤어. 와, 너 수학 잘 봤구나. 그럼 다음에 또 100점 맞으면 아빠가 스마트폰 최신으로 바꿔줄게. 뭐 노트 10? 오케이 콜. 그냥 수학을 열심히 하겠죠. 노트 10. 노트 10만 보고 저 내 거야 그러고 공부합니다. 근데 재수없게 하나만 틀렸다고 합시다. 100점 못 맞았잖아요. 그 노트 때 안 바꿔줄 거잖아요. 안 바꿔줄 거잖아요. 100점 못 맞았으니까. 당연히 안 바꿔줄 거잖아요.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? 엄청 실망하죠?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람 심리가 분노를 해요. 일단 짜증이 나잖아요. 근데 그 분노를 어디다 표출할까요? 아빠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.
동생? 수학에 해요, 수학에. 수학 시험을 이상하게 낸 선생님 탓인 거예요. 한 문제를 아직 곧다이로 내가지고 나를 그렇게 못 살. 그거 한 문제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번에 핸드폰 최신형을 쓰는데 하고 그쪽으로 이렇게 우린 누구나 자기 탓을 잘 안 하려 그래요. 특히 아이들은 남 탓하거든요. 그 수학 선생님한테 화살을 보낸단 말이에요. 그럼 그다음부터 수학이 좋아질까? 그렇지. 그러니까 굉장히 똑같은 거예요. 잘못된 보상은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공부에다가 보상을 거시는 게 아닙니다. 절대 안 합니다. 딸내미도 그래요. 어릴 때도 카메라 어디 같이 이렇게 우리 딸하고 친해지는 방법은 아이쇼핑이에요. 적정하게 또 사주긴 하는데 40몇만 원짜리 카메라를 들면서 그때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민트색 카메라였는데 너무 이쁜 거야. 이걸 막 쳐다보더라고요. 그래서 아빠 이번에 시험 잘 보면 이거 그러다가 내려놓더라고요. 제가 싫어하는 거 알거든요. 왜? 그랬더니 아빠는 이런 거 싫어하잖아. 싫어해. 공부 잘하면 네가 좋은 거지. 왜 내가 이걸 사줘야 돼? 차라리 네가 열심히 뭘 해서 용돈을 올려달라거나 아니면 네 돈으로 사. 근데 공부로 나한테 딜하지 말 때 알았어 그러더라고. 그래서 공부를 못 하나 봐요. 농담입니다. 잘해요. 잘해요. 자, 보상.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가 이제 나눔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눌러주세요.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비공개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.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.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.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.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?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바로 다운됐죠?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.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. OBM 설정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.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